우리 사회학당과 오늘 상당한 미래학당은 한마음 한몸으로 움직이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의를 위해서 손잡고 달려갈 것입니다. 미래학당은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 해나갈 우리 자매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의 컨셉은 저는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젊음, 또 하나는 전문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자유한국당 첫 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지성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희 코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인재민의사 정동열입니다. 미래한국당은 바로 공약이 없습니다. 물론 공약을 만들겠습니다만은 미래한국당이 영입을 하고 미래한국당이 구축을 하는 그 청년과 젊은이 서로에게 있는 사회적 약속 이분을 함께 잡고기 한성규 대표랑 통화나 뭐 연락을 최근에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통합당에 영입된 인재들이 거의 다 뒷순 보는 가거나 밀려나는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좀 논의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뭐 저희들이 영입했던 부분들하고 좀 차이가 좀 있고 좀 그러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마음 한몸으로 우리 자매정당입니다. 한 명 고비장.